푸짐한 고기부터 고소한 볶음밥까지 감자탕 한 그릇만 오늘은 고소한 이야기가 담긴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요. 네. 오늘은 구수한 이야기가 담긴 35년 전통 감자탕집으로 떠나봅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시인데요. 문화와 예술의 고장답게 독특한 구조의 전망대에서 안양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10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안양에 이런 멋진 곳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차례. 오래된 가게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여기구나. 35년 소문난 전통집. 야, 35년이나 됐어? 콩비지 감자탕. 와. 궁금한 마음에 얼른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온 줄도 모를 정도로 손님들의 관심은 오로지 감자탕에만 있더라고요. 뼈에 붙은 고기부터 국물까지 야무지게 즐기는 손님들. 그 맛은 어떨까요? 뼈 사이사이에 국물이 있어갖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쪽쪽쪽쪽 빨아먹었어요. 와,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살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먹기에도 되게 좋고 식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어르신부터 아이들, 그리고 주부 구단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감자탕. 정성 가득한 손맛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실례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양에 제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감자탕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35년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은호가, 네. 와봐라. 안녕하세요. 아, 따님이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사장이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뭐라고요? 예, 뒷방 늙은이. 그럼 따님이 사장님이시면은 따님이 이제 돈도 버는 거 다 가져가시는 그치? 거예요? 그치, 지 돈이라고 다 가져가. 진짜요? 몸 구경을 못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집 감자탕은 먹어봤어? 아니요, 아까 손님들 먹어보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네, 그럼 맛있게 끓여줄게. 앉아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상하기 힘든 콩과 감자탕의 조합.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잘 삶은 등뼈를 냄비 가득 넣고 육수와 비법 양념을 넣어 보글보글 끓여준 뒤 감자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굴린 콩과 들깨를 곱게 갈아서 얼큰해 보이는 빨간 감자탕 위에 한 국자 부어주고요. 향긋한 깻잎을 듬뿍 얹어주면 아주 걸쭉해지는군요. 모녀가 지켜온 맛, 35년 전통 콩비지 감자탕이 완성되는 거죠. 콩이 들어가는 게 신기하네요. 네. 구수한 냄새에 저도 참지 못하고 한 국자 듬뿍 퍼는데요. 부드러운 고기와 진한 국물을 먹으니까 온몸의 피로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국물이 굉장히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고기도 젓가락만 살짝 갖다 댔는데도 부드럽게 가요. 근데 시래기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깻잎을 넣으셨어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먹었었거든. 네. 고향에서는 이렇게 콩을 많이 갈아서는 먹어요. 깻잎 넣고 막 새파랗게 해서 가져주니까 맛있잖아요. 향도 좋고 국물 떠먹으니까 담백하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볶음밥 나왔습니다. 이거 빠지면 서운하죠. 네, 감자탕의 마무리는 역시 네, 볶음밥이죠. 네. 고소한 향이 어찌나 깊고 진하든지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밥알 사이사이에서 콩비지가 또 숨어있네. 처음에 오래된 감자탕집 시작은 어땠을까요? 우리 집 아저씨가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망했어. 아이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잡시고 해갖고. 네. 간경화, 말기가 왔어. 아이고. 애들은 오남 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인이 누가 이 동네 가게 나온 거 싼 게 있으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하다가 35년을 했어요. 왜 불행은 늘 한꺼번에 닥치는 걸까요? 사업 실패 후 간경화 말기 판정까지 받은 남편을 대신해 어머니는 가족을 돌봤답니다. 혼자 이를 악물고 지켜온 감자탕집. 이제 어머니의 곁엔 셋째 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자탕을 엄마 거만 유일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와서 좀 배워봤는데 너무 힘들고 또 엄마가 너무 이제는 연세가 되셔서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좀 도와드릴까? 그게 1년, 1년, 1년 된 게 지금 6년째 엄마 곁에 있던 거 되셨구나. 가끔은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지만 함께 있어 고된 일도 힘들지 않다는 모녀. 덕분에 단골 손님에게도 맛과 정성을 두 배로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와서 먹는 맛이나 지금에 와서 먹는 맛이나 맛에는 변함이 없어요. 35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모녀의 감자탕. 그 비결이 궁금했는데요. 이때 들어오는 의문의 포대. 내용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등뼈였는데요. 여기 첫 번째 비결이 숨어 있답니다. 덴마크산을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도 있지만 네. 육수도 잘 나오고 네. 고기도 괜찮아요. 적당히 붙어 있어서 뼈에 질감도 좋고. 무엇보다 감자탕 맛을 좌우하는 건 고기 손질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등뼈를 솥에 넣고 1시간 동안 끓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우려낸 육수를 다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 아까운 육수를 왜 버리세요? 핏물 뺀 거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린 후에 흐르는 물에 하나씩 다 씻어야 돼요, 다시. 완벽하게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뼈에 고인 핏물까지 빼줘야 한다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한결같은 맛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이어온 철칙이랍니다. 한 번에 끓여내시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다시 4시간 동안 등뼈를 푹 삶아주어야 비로소 손님상에 나가는 부드러운 고기가 완성된답니다. 모녀 감자탕의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고향에서 가져온 국내산 콩. 하루 동안 불린 콩과 들깨는 주문과 동시에 갈아 고소한 맛을 더욱 살려준다는 거죠. 덕분에 비린 맛 없이 고소하고 진한 콩물의 맛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게 무슨 맛인가. 감자탕 준비가 끝나면 부지런히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을 구매하신답니다. 동치미 담으려고. 아, 동치미. 네. 동치미 무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요거 총수무. 어른 주먹으로 두 주먹 되게 파란 거 많고 이파리 좋고 깨끗한 거로 고른 거야. 네. 다음은 감자탕에서 빠질 수 없는 깻잎을 고를 차례. 파란 게 많잖아. 깻잎 잎이 네. 너무 연하지도 않고 너무 억세지도 않고 요렇게 빨간 거는 깻잎 있어요. 찌개도 쓴맛이 나. 국물이. 아,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 먹을라? 이거. 자, 아무리 바빠도 재료 검사는 필수랍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예, 자주 오세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전화 주문도 하시는데 글쎄요, 어머니가 좀 깐깐하셔서 그런지 맨날 와서 본인이 손수 있게 고르셔야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와서 확인하고 좋은 걸로 골라가려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오래된 가게가 지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어두운 저녁, 반짝이는 간판이 골목을 밝히면 오래된 감자탕집에는 하루 피로를 씻어내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낮을 지새우며 작은 가게를 일궈낸 어머니. 쓰러진 남편과 어린 자식을 위해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이 가게 하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만화 가게를 했어요. 시계 공장에 다니면서 시계 그 부속도 막 마치고 또 핀 공장에 다니면서 핀도 막 만들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니까 팔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거 다니면서 팔아요. 그러고 전철 타고 와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매 세 번을 갈아타고 다녀요, 가락동은.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피해요. 애들 엄마 올 시간을 아니까 다섯 명이 다 나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애들이 있어. 못난 엄마가 냄새 펄펄 풍기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막 뛰어나와서 반겨줄 때 내가 이래서 살아야지. 기댈 곳 하나 없이 마음의 병이 깊어간 어머니. 삶의 의지를 준 건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엄마였어요. 없었으니까 잘하면서 엄마가. 지금 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같이 못 지냈던 그 시간들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되게 보고 싶었던 엄마였거든요. 언니들도 다 그런 얘기해요. 엄마 덕에 우리가 다 있는 거라고. 행복한 일만 진짜 가득할 거예요. 사랑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 모녀는 오늘도 오래된 감자탕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딸에게는 어머니가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따뜻한 감자탕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딸이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해서 잘했으면 이 가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엄마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네, 이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저 봉기의 기운을 받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어떻게 만들었냐 묻지를 마라. 감자탕과 피지의 맛 예상도 마라. 그래 한번 맛을 보면 잊지를 못해. 긴긴 세월 감자탕에 청춘을 바쳤다. 지금부터 먹어 참지 말고 먹어. 35년 감자탕 드세요. 하니까 또 와. 제가 또 노래 불러드릴게요. 돈만 가지고 오면 돼.